제1차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네 분의 최고위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국민들 속으로 또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세력의 대들보 정당, 자유민주 시민의 꿈을 담은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오늘을 주목할 것이며 또 정치사의 대변곡점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 속에 눈물 짓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민주당과 2, 3, 4중대라고 하는 괴물들이 법치와 의회를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후퇴하며 어두워지는 나라의 미래를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작은 차이와 사욕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고 하는 투지와 사명감 그리고 확신을 채웠습니다. 통합은 정착력도 목적지도 아닙니다. 과정이자 방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여망을 담은 통합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첫째,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 둘째, 중도와 보수가 함께하는 통합. 셋째,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통합. 통합은 곧 국민 삶의 돌파구입니다. 지금 국민들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면 민생이 더 피폐해지고 우리가 패하면 국민들을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생 경제의 최전방으로 나설 것입니다. 정권 심판, 민생 회복의 전초 기지가 되겠습니다. 총선 승리가 민생 승리고 또 곧 국민의 승리라고 하는 각오로 반드시 압승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